are on fire. I'll make you jump like you touched a live wire. Ain't no sitting down when I get in the zone. Just give me my crown, let the king take his throne. Ah, go. 부산 내려 이래 나 지금. 아 지금 이제 5시 나왔다. 여기 그래도 소개 한 번만 좀. 아 여기는 맥네이트라고 하는 우리 동네 아주 명소 카페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저 BTS의 지민군이 있습니다. 지민군 아버지가 제 바로 옆동 아파트 여기 살고 계신데 지민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카페입니다. 근데 이게 아미들한테는 완전히 성지순례 장소가 되어가지고 오늘은 좀 그렇지만 평소에는 한국 사람보다 외국인 손님이 더 많은 이런 카페이고 지난번 BTS 부산 공연 때는 무려 600명이 주차장, 이 넓은 주차장에 600명이 꽉 차가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었던 그런 아주 명소야 카페에 오늘 네.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자주 방문해 주세요. 아이고 부산 내려면 이래 나 지금. 아 지금 이제 5시 나왔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북촌만 할 때 인터뷰를 몇 명 했는데 재민분들 인기가 대단하시네요. 아이고. 아 이거 오늘 아침 5시에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5시 나와서 지금까지 사실 한 번도 제대로 앉아보지 못하고 계속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악수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침은 뭐 물론이고 점심도 잘 못 먹고 있는데 빨리 인터뷰 마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식사하시고. 이 동네에 이 카페가 복잡해서 다른 카페까지 전부 다 잘 됐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미들이 와서 여기 못 들어오니까, 못 들어오니까. 옆에 가가지고 저 옆에 카페 하나는 냉장고 다 틀었대. 그 사람도 배고파가지고. 매출 뭐 달라고 좋죠. 뭐 지역경제 활성화에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사실. 저기. 그리고 우리 지민이 아버님이 그 봉사를 많이 하세요. 여기저기 봉사하고 뭐. 갖다 주고 하는 이런 걸 많이 하셔갖고. 안녕하세요. 어, 뭐요? 이것도 노하우가 필요해요. 아넬리는 그럼. 여기 앉으셔가지고. 예. 말씀. 이제 뭐 국정만 갔다 왔지만 네. 이렇게. 네. 뭐 이제 99회 차 이제 예. 다음 주에는 100회를 맞이하는데 다음에 이제 대망의 100회를 맞이합니다. 그렇죠. 진짜 긴 장정이었어요. 네. 좀 사실 의정 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은데 좀 이 국정만을 네. 이제 100회차까지 이제 하셨는데 좀 1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된 좀 계기 좀 제가 이제 선거 때 이미 공약을 했죠. 그 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고 나면 하는 얘기가 코빼기도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늘 주말이면 주민들하고 함께 하겠다라고 공약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 공약을 안 지켜요. 지금 국회의원 중에 300명 중에 매주 하는 사람 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거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서 못한 거 하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을 갔었습니다. 제가 대통령 특사로 아시는 것처럼 유럽 출장 가고 한 그런 공식적인 걸 빼고는 다 했으니까 거의 뭐 매주 했다. 네, 거의 매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아무래도 뭐 가서 좀 들어보니까 진짜 의원님이 이렇게 민원을 막 들어주시고 어떻게 해결 방안을 좀 이야기를 해주시고 하시던데 좀 기억에 남는 그 민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많죠. 너무 보람 있는 것도 있고 슬픈 것도 있고 그래요. 우선 슬픈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법원에서 진 사건을 가지고 와서 억울하다고 한 15분을 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사실 그 판결문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면이 큰데
우리 동네에 계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좋은 변호사를 써서 대법원까지 가서 다투고 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근데 대법원에서 이미 증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뒤집을 수는 없죠. 그걸 뭐 입법부의 국회의원인 제가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한 15분 정도 우시고 나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 대법원에 이미 판결이 내려진 거라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근데 이분이 말씀이 자기도 그거 안다 이거야. 아는데 국회의원 앞에서, 지역 국회의원 앞에서 하소연하고 네. 울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겠다. 이러면서 가셨어요. 근데 좀 찡하더라고 사실. 예. 뭐 그런 그 슬픈 스토리가 있었고요.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죠. 해결될 때 너무 기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무실이 있는 대연역 사거리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면 뭐가 있냐? 남구 노인복지관이 있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다 지하철 타고 와서 걸어 올라오셔야 복지관을 가야 되는데 계단을 걸어오는데 계단이 어마무시하게 길어요. 그래서 별명이 50계단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첫 번째 민원, 그리고 제일 보람있는 민원이 그건데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가 너무 좁아서 이게 엘리베이터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안 나와. 예. 네. 그래서 저 앞에 국회의원, 또 그 앞에 국회의원 지하철 생긴 지가 24년이 됐는데 24년 동안 계속 민원을 초라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공간이.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고민을 하면서 그 근처를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 지하철 환풍구가 다른 데보다 두 배가 커요. 그 이상하다. 이거 왜 이렇게 크지? 이거 도면을 가져오라 그랬더니 환풍구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하나에 한 개가 있는데 그래서 기술자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하나만 환풍구하고 모터를 두 배로 늘리고 대신 다른 환풍구에다가 엘리베이터 설치가 가능하겠는가 검토해라 이랬더니 그럼 된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이 없는데 환풍구의 반을 줄여서 지금 엘리베이터가 올라옵니다. 만들어가지고 바로 지난주에 개통을 했죠. 다만 이제 환풍구를 개조하다 보니까 10인승 작은 엘리베이터밖에 놓을 수가 없는데 그나마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거라도 있는 게 무릎 안 아파서 좋다고 오늘만 제가 여기 오면서 악수한 것만 벌써 한 20건 넘어요. 고맙다고. 그런 게 보람이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사실 이게 뭐 형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가 그러면 형식이 없습니다. 예. 사실 그럼 재밌는,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는 좀 이런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뭐 있으신 게 있으세요? 황당한 민원 많죠. 그러니까 정부가 도와줄 수 없는 집안일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저한테 뭐 자기 아들을 혼내주라, 뭐 이런 며느리를 혼내주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 집에 등이 나갔는데 못 갈아 끼겠다. 아, 등 좀 고쳐달라. 등을 좀 고쳐달라. 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사실 등은 고쳐드렸습니다. 네. 등은 우리 직원들이 가서 고쳐드렸지만 부부싸움, 무슨 뭐 아들 혼내달라, 무슨 뭐 며느리 혼내달라. 이런 것까지 들어오니까 이게 정말 황당한데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처음에는 우리 남구 주민들만 오셨어요. 남구 갑 주민들만. 네. 그 다음에는 남구 을 주민들이 오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부산시 전역이 다 옵니다. 다 오시고. 해운대, 북구 막 이렇게 오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경기도 일원에서도 와요. 뭐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남구 주민도 아닌데 요 왜 오셨냐? 이러면, 아니, 우리 국회의원은 그런 거 안 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시면 다른 지역에서 오셔도 할 수 없이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안 도와드릴 수 없어서 또 상담해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인터뷰, 저기 주민들 만나서 예. 좀 인터뷰를 했는데 주민분들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박수영 의원님 길가 걸어 다니시면은 사실 저렇게 국회의원 많이 알아보는 사람 없을 거다.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데 사실 지금 이제 초선으로 이제 국회 입성을 하셨고 이제 앞으로 이제 재선이 되시고 삼선이 되시고 뭐 하시더라도 이거 꼭 유지하겠다고 좀. 당연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세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3D 업종이라고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정책입니다. 입법을 잘 내서 나라를 잘 끌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치를 잘해야 됩니다. 뭐 제가 이재명 저격수로 알려져 있지만 그런 올바르지 않은 정치인이 있으면 공격하는 일도 정치인데 그걸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또 중요한 게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과 호흡하는 것은 뭐 재선, 삼선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풀어주는 것, 그게 정치인의 일이거든요. 제 정치의 모토는
정치는 주름살 펴는 거라는 게 모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들어드리면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 이거 하면 수백 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마에 주름살 하나 펴지는 것 같다는 말씀 하시거든요. 그런 게 정치의 묘미고 정치하는 맛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예. 이제 이게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대통령 선거 나가기 아니면 남구에서 3선 하시기 뭐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제가 제일 먼저 낸 법안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의원은 3번까지만 하자는 네네. 법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전부 반대하니까요. 그렇죠. 저 혼자 지금 주창하고 있는데 법이 통과 안 되더라도 저는 그 법의 정신을 지킬 예정입니다. 즉 3선 이상은 안 하겠다 이런 거고요. 그 사이에 대통령 말씀도 하셨지만 부산시장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다른 선출직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정치는 어디까지나 연극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시대 상황이 부여하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 즉 연극 배우가 늘 검사, 재벌 사장, 회장 이런 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인공이 도둑인 연극도 있는 거예요. 궤도 루팡. 그렇죠. 그러면 도둑 역할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정치인도 마찬가지인데 정치적 상황이 국민적인 요구가 예를 들면 대통령을 해야만 한다 또는 부산시장을 해야만 된다는 요구가 있으면은 따라야 하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숙명이죠. 이제 사실 가면을 많이 쓴다고도 얘기를 하죠. 이제 정치인 분들은 이제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이렇게 가면을 써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같이 하면서 시대적 소명이 주어지면은 언제든지 부름에 따르겠다.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잠깐! 주식이 어렵다고? 하루 10분! 감을 보면 성공 투자에 감이 잡힌다. 투자 정보가 한눈에! 감을 통해 해외 주식의 감을 잡아보세요.